자,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스파키민입니다. 오늘은 이제 제 핸드폰, 스마트폰이 아닌 컴퓨터 지포스 익스피어리언스 이 기능을 통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제 성대 상태는 이제 거의 회복이 되었고요. 이제 제가 이제 그동안 한번 달력을 볼까요? 지금 글씨가 보이실지 모르겠지만은 쭉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난 8월 14일인가 5일부터 좀 이상하기 시작했어요. 성대 상태가. 그때 아마 제가 8월 13일인가 12일쯤에 3 3옥타브 라 라는 그 조금 초고음 쪽의 음을 내는 연습을 했는데, 그때는 그래도 대충은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성대가 무리가 가기 시작을 한걸 감지를 했고, 이거 지금 8월 15일인가? 그때 제가 아마 700일 기념으로 순수 연습 700일 기념으로 그때 김경호님의 탈출이라는 노래를 가창을 했을 거예요. 15일에 한번 부르고 16일에 한번 부르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15일에 불렀을 때도 그렇고 16일에 불렀을 때도 그렇고 3옥타브 라의 음이 잘안 나가고 자꾸 뭐 이렇게 이렇게 멈추는 그런 음이 나가지 않고 그때 뭔가 잘못됐었던 거죠. 그러니까 8월 15일 날 그걸 부르지 말았어야 했어요. 16일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리고 나서 8월 17일 토요일에 이제 본격적으로 성대 문제가 생겼음을 간파했습니다. 중음이 안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성대가 빨리 지치고 그 상태로 17일, 18일 연습하고 아, 안 되겠다 싶어서 19, 20, 21일, 22, 23, 24, 25쭉한 11일 정도 노래 연습을 쉬고 그냥 중음 내는 거 연습하다가 중음이 너무 안 나와서 자꾸 막 삑사리 나고 그러는 바람에 8월 10, 31일 토요일 오전에 제 이비인후과를 가서 의사 선생님께 상담 받고 후드 내시경 촬영을 해본 결과 그 이제 잠시만요. 그림판 잠깐만요. 됐다.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성대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잠시만요. 대충 성대가 이렇게 생겼으면요. 페인트가 어딨지? 아이고. 잠깐만요. 이게 아닌데? 자, 이게 빨갛게 된 부분이 근육이고 하얀 부분이 이제 성대예요. 여기가 좌측 성대, 우측 성대라고 하면요. 제 입장에서는 이쪽이 우측이고 이쪽이 좌측인 거죠. 근데 내시경 화면으로 봤을 때는 이제 이쪽이 좌우. 자, 이제 여기가 어떻게 되냐면 지난 8월 31일 토요일에 내시경을 받았 어 측정을 받았을 때 그때 사진을 찍어놨어야 했는데 못 찍었어요. 깜빡이 있고 여기가 이렇게 뻘겋게 아이고 예뻐가지는다.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뻘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약을 복용할 필요는 없고 의사 선생님 말씀이 그 당시 쉬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무시하고 계속 고음 내고 그러면 성대 결절 혹은 폴립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달력 열어볼게요. 쭉 이제 쉬다가 또 쉬었죠. 9월 1일부터 쭉 쉬다가 이제 오늘이 이제 12일이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노래 불러 올리지 않은 일수가 24일쯤 된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중음을 내봤는데 소리가 이제 예전처럼 한90% 정도 수준으로 회복이 됐고 아마 내일은 추석 당일날이라서 그 오락실이 아마 그 코너가 문을 닫을 거예요. 그러면 빠르면 14일 토요일 혹은 다음 주 월요일쯤에 노래를 불러 올려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도 3옥타브 도가 들어간 그런 노래 말고 중음역대가 강조된 그런 노래 위주로 살살 연습을 해서 촬영해서 올리겠습니다. 저의 이제 그동안 겪었던 일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총 정리를 했습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 운전하시는 분들은 안전 운전하시고요. 즐겁게 보내시고 다음 주에 영상으로 노래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